참 곤란했겠구만. 곤란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필이면 거기서 그렇게 딱 만날 게 뭐예요? 얼마나 성질을 부리든지. 그래도 그 녀석 성질 참 많이 죽었네. 그런 걸 보고 참고 있었다니. 안 참으면 어떡해요? 그게 그렇게 화나는 일인가요? 아 그거야! 사정이야 어떻든. 아 다른 녀석하고 노닥거리는 꼴을 어떻게 봐? 다른 건 몰라도 그 꼴은 못 참지. 사는 녀석이 말이야. 그런 걸 보고 참고 있으면은 어디 나사 하나 풀린 바본개야. 꼭 그 사람 같아요 할아버지. 어? 그 사람 누구? 저 만나고 있는 대마왕이요. 자기 바보 아니라고 펄펄 뛰었거든요. 바보라 아니구만. 바보긴요. 얼마나 야갔는데요. 기대요 할아버지. 그래, 그래. 들어, 들어.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그만 들어가 봐. 다음엔 제가 올라갈게요. 예, 뭐하러 바쁜 사람이. 아, 시간 많은 노인네가 움직이는 게 나아. 에? 아이, 장갑도 공짜고 사람도 구경하고. 죄송해서 그러죠. 참, 이거요. 사탕이요. 심심하실 때 드시라고요. 이게요, 홍삼이 들은 거라서 몸에 좋대요. 고마워. 들어가세요. 가. 네. 어, 오빠! 어, 조영아. 이따 점심 때 뭐해? 오늘 토요일인데. 점심 때 점심 먹어야지. 토요일에 점심 굶냐? 그럼 나 이따가 점심 사줘. 제인이 오빠랑 같이. 우리 둘이면 되지. 거기 너네 오빠 왜 껴?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안 어울려. 이대이면 몰라도. 오빠, 정말 우리 오빠 여자 없어? 어? 혹시 우리 몰래 연애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신문에 난 것도 그렇고. 어디서 그런 발상에 나오니 넌? 제인이 정말 바빠. 그냥 우리끼리 먹자. 아, 나 네 오빠 아직 무섭다. 그래. 그래도 점심은 먹을 거 아니야. 한번 전화는 해보자. 어? 어, 출근하는 길이야? 재영이가 셋이서 점심 먹잰다. 바빠. 아니 도대체 맨날 뭐가 그렇게 바빠? 그럼 먹고 살기가 쉬워. 오전에 스케줄 꽉 차 있고 오후에 인천 가야 돼. 인천? 그럼 선생님? 그래 선생님. 바쁘다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선생님이 오랍니다. 그러니 가야지. 무슨 일이야 지금부터? 아버지, 제인이가 확실히 달라진 게 달라졌는데요? 뭐가? 제인이가 아 누가 뭘 한다고 듣는 녀석입니까? 그런데 오란다고 가네요? 아니 오란다고 누가 그러고 누가 가? 그 선생님이 오란다고 제인이가 인천까지 간답니다. 아니 정말 오란다고 가는 거야 그 녀석이? 예. 이야. 그래. 좀 나아지는 건가? 응? 그렇죠. 뭐 아무래도 둘이 타협을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타협은 무슨... 다현이한테 망신이나 안 당하면 좋겠는데. 회장님, 왜 그렇게 그 아가씨를 탐을 내시는 겁니까? 이 제인이 배필로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착한 아가씨들이 줄을 설 텐데요. 그렇지. 뭐 찾으려고 둔다면은 그 아이보다 괜찮은 아이들도 많겠지. 하지만 난 장사꾼이야. 아니 손주님 배필도 장사꾼 눈으로 골라내십니까? 아니 돈 버는 것보다 사람 골라내는 게 더 힘들다 이런 말이지. 자네도 하나 먹어볼 텐가? 아, 저 됐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봐. 예. 아, 벌려. 아, 내 손 깨끗해. 예. 몸이 아주 좋다네.